남원 씨가 다음 달 열리는 제94회 춘향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바가지 요금을 원천 봉쇄하기로 했습니다. 완주 지역 빈집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지역 소식 이몽진 기자입니다. 남원 씨가 다음 달 10일부터 일주일간 열리는 춘향제 기간에 부당 요금을 근절하기 위한 결의 대회를 열었습니다. 외식업주 200여 명은 친절 서비스, 착한 가격, 부당 요금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바가지 요금 없는 춘향제를 통해 대표 전통 축제와 지역의 이미지를 높이자고 다짐했습니다. 남원 씨는 바가지 요금을 받는 업소가 적발될 경우 즉시 퇴거 조치하고 행정 처분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입니다. 완주군과 우석대학교가 삼내읍에 있는 빈집들을 활용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해 지역 재생 성과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학생들은 이번 학기 말까지 빈집 현황과 이로 인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기존 시책을 점검해 맞춤형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빈집에 대한 문제의식을 대학생들이 공유하고 활용 방안을 장기간에 걸쳐 찾는 모습 속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가 큽니다. 익산시가 취약 지역의 주거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시는 주민 공유 공간인 새꿈동에 문을 열고 인근의 영구 임대 주택단지와 저소득층 밀집 지역 등 사회 서비스 취약 지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생체계 마련에 힘을 보탭니다. 임실군이 가정에서 사용 후 버려지는 재활용품을 화장지나 새 건전지로 교환해주는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거 품목은 종이팩과 폐 건전지, 아이스팩, 상패 등으로 수량에 따라 정해진 교환 품목을 제공해 환경 실천 운동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